돌아왔습니다. 언박싱이죠. 중고 구입했습니다. 중고 큐브예요. 좋은 거 많이 챙겨주셔서 구웅하고 여러 가지 지금 왔네요. 이게 많이 왔습니다. 언박싱으로 여러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좋아하는 미니 잔치, 그리고 서비스 품목 이거 하나 주셨네요. 하나가 아니고 자, 이거 뽁뽁이로 아주 포장 잘해 주셨네요. 미니 잔치 레드입니다. 제가 빨간색을 좋아하죠. 레드 50 42mm 잔치 열어볼 거고요. 이 박스는 좀 찢어졌네, 아쉽게도. 박스가 있다는 게 어딘가요? 서비스로 거관 G 로고하고 거관 로고하고 막 몇 개 주셨네요. 로고 몇 개하고 V스프링이라 그러는데 일단 저거 쓸 때가 좀 있을 것 같아가지고 아무튼 뭐 주신다니까 잘 쓰겠습니다. 네, SM님이시군요. SM님 감사합니다. 이것도 안 뜯은 거네요. 간 윤활유. 이게 중점도로 알고 있는데 맞죠? 약간 점도가 이거 저 어차피 두 개 더 있어가지고 일단 일반 큐브에다가 조금 쓰면 적당할 것 같습니다. 이게 뭐냐면 얘는 카트 다이아몬드라고 되어 있는데 다이아몬드 큐브로 알고 있고요. 용진 다이아몬드 큐브입니다. 이거 보시면 일단 기본 구조는 위룽하고 같다고 알고 있거든요. 한번 열어볼게요. 위룽하고 같은데 정말 저도 내용이 궁금했어요. 아이고 안 빠지네 이거. 자, 측면에 삼각형으로 들어간 게 있으면 위룽입니다. 맞죠? 위룽 맞네. 위룽 구조를 그대로 쓰고 있고요. 옆에 라인 하나 있고 위룽 맞네요. 위룽 베이스로 되어 있는 다이아몬드 큐브. 다이아몬드인데 이제 클리어가 있고 이건 약간 흑색인데 흑색이네요. 이 상호 판단이 좀 괜찮겠네요. 튀어나와서 그런지 약간 느낌이 약간 이질감이 있긴 한데 부드럽네요. 그렇게 뭐 많이 쓴 것 같지도 않고 깨끗합니다. 예. 볼록 튀어나와가지고 느낌이 특이하네요. 아이고야 약간 찌그렁찌그렁 소리가 나는데 위룽답게 코너 커팅이 지금은 윤활이 안돼 있어서 잘 안 되는 편인가요? 45도 기본 되고 25도까지는 몇 코너 커팅이 쉽게 될 겁니다. 일단 다이아몬드 큐브입니다. 색상은 믹스 하프 브라이트랑 색깔이 같은 핑크색을 약간 좀 띠네. 약간 믹스 브라이트 색상하고 일단 색깔이 같고요. 캡 구조로 되어 있어서 데칼이 필요 없는 스티커가 필요 없는 것입니다. 잔츠. 자, 잔츠. 잔츠 한번 살펴볼까요? 이게 이거 열 때 이게 안 좋으면 밑을 뜯어 열어버리면 됩니다. 이게 박스가 찢어질 것 같으면 밑을 열어버리세요. 거의 안 썼다 그러는데 이게 42mm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뜨거든요. 여기가. 근데 이제 얘는 상태가 괜찮네요. 이거 뜨는 거 보이죠? 이게 좀 심하게 보여요. 완전히 판이 이렇게 평평하게 안 돼 있고 위로 이렇게 떠 있어가지고 이렇게 약간 뜨는 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여기 뜨네. 여기 이 내부를 약간 갈아서 높이를 맞춰주면 되긴 한데 손이 많이 가서 안 하는 편이죠. 루브는 안 뿌려져 있고 네, 루브는 안 뿌려져 있습니다. 그냥 새거 그대로네요. 단단한 그 새거의 느낌 그대로 찌그렁찌그렁 스프링 소리도 나고요. 잔치입니다. 미니 잔치. 이게 의외로 크기가 작아서 그런지 이게 성능이 더 나와요. 한 60도 가까이. 그리고 에어컨은 뭐 30도 가까이 25도 이상은 나오네요. 지금은 장력이나 이런 것 때문에 아무튼 이 빨간 면하고 파란 면 이 색깔이 너무 예쁘거든요. 얘는 제가 이렇게 놓고 보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빨간 면 이 때 끼우는 것도 별로 없습니다. 이거는 다른 흰색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자, 그리고 50잔츠, 제가 기대하는 50잔츠입니다. 뚜껑이 좀 찢어졌지만 봅시다. 역시나 잔츠는 55mm까지 해가지고 42, 50, 55mm까지 전부 다 스티커가 이렇게 각이 젖어 있고요. 가운데가 이게 커팅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일반 57mm는 완전 네모난 스티커를 가지고 있습니다. 좀 이따 구멍에서 보여드릴게요. 나가라 구멍. 이 구멍 스티커인데 여기 보면 라운딩이 안 돼 있죠. 이렇게 보면 얘는 여기 커팅이 되어 있는데 플로리안 쪽에 아예 네모난 스티커. 구멍 스티커랑 다이안 잔츠 스티커랑 똑같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부드럽네요. 옆코너 커팅 기본으로도 성능은 어느정도 나오네요. 기분이 잔츠만한게 없죠. 정말 좋죠. 얘는 보자, 얘도 오일 안 발려있고 그냥 그대로네요. 역시나 이 색깔 저는 좋아합니다. 다이안류 빨간색들을 제가 좋아해서 레드공이 제가 갖고 있는데 전부 다 빨강만 모아가지고 한 마리, 두 마리 예, 볼 겁니다. 일단 넣어두고 자, 빨간 스페셜이죠 완전히. 자, 그 다음에 구홍 비싸도 어쩔 수 없이 산 게 단색판 큐브를 또 제가 했거든요. 여기 바뀌려가지고 자, 이거 샀습니다. 야, 나왔다. 자, 나왔습니다. 야, 이거 투명 빨강색 구형 보시면 아주 이거 무슨 봉황 그림도 있고 에디슨 큐브 적혀 있죠. 네, 구형이기 때문에 구조가 이게 완전 기본 구조네요. 구형 에디슨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거의 돌 큐브 지존이 아닌가. 근데 이런 것도 길들이면 쓸만합니다. 의외로 이런 게 더 안정적인 구조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막 쓰기 좋고 뭐 그렇다고. 아, 의외로 회전 괜찮네. 이게 이 핑거가 들어가는 거 보면 그래도 이거 장력 조절하고 기름 좀 바르면 쓸만은 하겠네요. 거의 새 거라고 하시니까 처음 샀을 때 이 정도면 뭐 괜찮은 거죠. 일단 레드 클리어 레드 색상입니다. 약간 좀 짙은 색이 좀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클리어 레드 구 에디슨. 네, 다 빨간색이고요. 자, 빨간색 오늘 자, 간 357 356 에어를 제가 처음 써보고 괜찮아서 구입을 해봤습니다. 여기 원색이라고 적혀있는 거죠. 아닌가? 하여튼 뭐 박스는 짙게 아닐게 확실합니다. 왜냐면 이거는 믹스를 저거한 거거든요. 아, 간즈가 믹스를 재조립해서 예, 단색화한 큐브예요. 단색화한 큐브고 하프 브라이트 봅시다. 풀 브라이트네. 오, 풀 브라이트 예쁜 게 붙어 있네요. 스티커 가격도 좀 들었다 하는데 마크도 붙어 있고 좋네요. 이거는 가위로 오렸네. 아, 전에 거 떼어다가 붙인 건가? 아무튼 예. 쪽은 약간 이질감이 있지만 한 30번 정도 솔빙 하셨다 하는데 역시 간즈답게 부드럽네요. 아마 구형 357도 나름 명품일 텐데. 아이고 걸린다. 아, 얄랑거리네요. 이거 장력 많이 풀면 흐물거리겠네요. 꼈습니다. 아이고, 핑거가 아주 바보라서 색상이 약간 완전 붉은 빛보다는 약간 주황빛을 약간 띄고 있는 빨간색이네요. 이런 면에서는 다이안 이 색깔이 좀 좋네. 하여튼 단색화한 큐브라 하니까 아이고 빨간 큐브를 좋아합니다. 이게 캡이 너트를 풀게 되어 있는데 너트가 나일론 너트인가요? 한번 봅시다. 제가
제가 사무치는 한 번도 만져본 적이 없어서. 아, 일반 너트로 되어 있네요 이거. 그리고 어, 축은 또 이제 금속이 아니고 투명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네요. 고축이 이렇게 되면 이 생긴 게 나일론 너트가 아니지만은 나일론 너트인 것 같습니다. 안에 플라스틱으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나일론 너트라면 여기 안쪽 면에 플라스틱, 이제 말 그대로 나일론 플라스틱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안 풀리게 되어 있어요. 원래 금속으로 하면 나일론 너트로 안 하면 풀릴 수밖에 없거든요. 원래 로탈실 같은 거를 뿌려가지고 나사 잠금제를 이렇게 쓰는 게 맞는데, 꺼내놓읍시다. 이게 예뻐서 한번 보고 싶다. 짠! 미니 잔츠도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해서. 잔츠 말한 게 없습니다. 자, 그리고 보여드릴 거는 구홍 두 가지. 자, 구홍 두 가지 나왔습니다. 자, 구홍. 자, 새거 처음 그대로인데 이 정도 회전감이면 굉장히 괜찮네요. 예, 비싸게 신품보다 비싸게, 신품이 9,000원에서 9,500원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색깔 녹색이고, 녹색은 제가 썩 원했던 건 아닌데, 아무튼 구홍인데 두 개를 분해해서 뭐 괜찮은 조각들로 재조립해 가지고 소장하려고 하셨다 하시는데, 뭐 조각들이 보통 구홍 원, 이거 구홍 원이거든요. 구홍 원 같은 경우에는 되게 좀 안 좋아요. 이건 좀 굉장히 양호하죠. 이런 옆부분 보면 막 뜨고 난리도 아니거든요. 또 구홍을 또, 제가 가지고 있는 레드공 잠깐 가지고 올게요. 네, 제가 가지고 있는 레드 구홍입니다. 예, 다이안 크기들 보이시죠? 하하, 예쁘죠. 아무튼 여기 스티커가 모양이 좀 다르다는 거, 그거는 뭐 참고하실 일이고, 일단 이건 제가 깎아낼 수 있는 부분 다 깎아내버린 개조품이긴 한데, 보세요, 기본 조각이 뜨는 거 보이시죠? 예, 이 정도입니다. 원래 사면 이래요. 이게 정상이에요. 이거 사가지고 그냥 그대로 제가 뭐 깎고, 여기 깎은 거 보이시죠? 어딘지 보면 뭐 보이실 겁니다. 깎고 뭐 생쇼를 해가지고 이래저래 만들었는데, 그래도 네, 이제 어느 정도 느낌이 올 정도로 부드러워졌어요. 좀 길들이기 좀 해가지고. 구홍2가 굉장히 괜찮은 거라고 느꼈는데 이게 걸림이 적어가지고 구홍1을 제가 모으기로 했습니다. 1이 느낌이 좋아요. 아무튼 이 루브 하나도, 그러니까 이거 오일 같은 거 하나도 안 붙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면 느낌 좋습니다. 하여튼 원가보다, 박스도 없는데 원가보다 조금 더 주고 살 만한 가치가 있는 물건인 게 확실합니다. 그리고 보시면 모서리 뜨는 게 901은 진짜 심해요. 여기 보이시죠? 뜨죠? 그리고 여기도 뜨죠? 벌어지는 거 보이시죠? 자, 눌러 볼게요. 그래도 뜨죠. 이런 게 심한데, 얘는 녹색, 얘는 깔끔한 편입니다. 여기 약간 뜨긴 한데, 이것도 아마 조각을 다듬으면 되는데, 여기 뜨죠. 네. 902는 이런 게 없어요. 진짜 잘 맞고, 아구도 잘 맞고, 대신 따각따각 클릭감이 있거든요. 902가 어딨더라? 아, 여기 없군요. 아, 제 핑크 902도 가져와 봤습니다. 예쁘죠? 아하. 이건 방금 전에 튜닝한다고 여기저기 깎고 길들이기 이제 막 하고 있는데, 실사용은 빨강하고 핑크, 이 두 가지를 실사용할 것 같습니다. 901인데 녹색은 일단 이거는 저로 일단은 소장입니다. 정말 할 거 없다 그러면 길들이기 하고 기본 라운딩 처리해서 가지고 놀려고 해요. 네. 공 기본 성능 안 볼까요? 얘도 꿀공이 아니기 때문에 폭발할 거예요. 세게 하면 45도 그냥 넘어가네. 이게 기본에서 그냥 다듬기만 제대로 해도 괜찮네요. 맞죠? 이게 45도가 길들이기를 해야 되고, 옆 코너 커팅도 이 정도 해야지 되는데, 이건 이제 길들이는 중인 핑크. 맞죠? 이게 45도에서 잘 안 넘어가요.
에어컨도 25도 이상 넘어가면 잘 안 되는데, 네, 일단은 네, 녹색 공, 녹공, 파란색 공을 가져야 되는데, 자, 또 다른 거 있으면 여기 또 찢어졌네. 뭐 박스에 막 좀 몇 개 더 있으니까 공, 네, 잘 안 빠지네요. 이럴 땐 뒤집어서 열어버리면 됩니다. 안 빠지면 반대로 여세요. 자, 믹스가 제가 하나 있는데 똑같은 구홍이 이것도 한 50번 정도 사용하신 거라 그러는데 저한테 믹스 구홍이 있는데 아, 그거 개조한다고 너무 많이 갈아버려서 훨씬 부드럽네요. 믹스가 이게 차이점이 있는 게 플라스틱이 코팅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이거는 그리고 얘는 코팅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믹스가 스티커가 없지만 가격이 같은 이유가 이 플라스틱 코팅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믹스가 조금 더 미끄러워요. 부드럽고 그런 차이가 있더라고요. 근데 요즘 거는 내부 조각 차이가 없으니까 뭐 그런데 이 옛날 거 같은 경우에는 이게 코팅이 돼 있는 거하고 안 돼 있는 거하고 차이가 좀 많아요. 45도 기본 25도 네. 뿔이 안 달려있는 구멍이 훨씬 더 회전감이 좋습니다. 당연히 그렇죠. 자, 믹스는 이렇게 돌려놔야 제맛이죠. 이렇게 돌려놔야 제맛이죠. 믹스는 역시. 자, 그리고 이제 두 개 남았네요. 자, 오늘 주인공 일전에 제가 팡스 큐브를 서비스로 하나 받았는데 거의 1,000원꼴로 그냥 받았는데 생각보다 조립해서 이제 해보니까 좋아서 이것도 잘 안 열리네요. 팡스 박스를 또 처음 봅니다. 이거 팡스 큐브 1이거든요 팡스 이건 백색하고 흑색하고 조합해서 만들었다는데 아, 밑을 또 따볼게요. 자, 열어봅시다. 자, 팡스 박스가 참 예쁘네요. 팡스 슈앙런 버전 1입니다. 이거 미니인가? 미니는 아닌가? 잠시만요. 또 미니는 아닌 것 같네요. 이번에 지난번에 중고할 때 받았던 거 스티커 새로 발랐거든요. 하프 브라이스로 G 스티커를 발랐습니다. 밑에 로고가 생기면 바르려고 일부러 까만색을 붙였는데 나중에 흰 걸로 바뀌. 아무튼 예. 자, 봅시다. 크기는 똑같네요. 일반 사이즈고 팡스 순정 스티커에 백색에 아 예쁘다 백색에 블랙캡을 넣었다고 해요. 팡스 구조가 굉장히 특이한 게 도피도가 없으면서 여러 겹을 이용을 해가지고 도피도가 없는데도 굉장히 그리고 센터에 레일이 또 붙어있죠. 센터 그래서 아 이게 뭐라 설명을 드려야 되나 아무튼 굉장히 복잡하면서도 이제 안정적이고 덕분에 좀 복잡해서 잔걸림이 좀 있긴 하지만 그래도 굉장히 잘 돌아간다고 얘기를 드려야 되나요? 일단 그렇습니다. 흰색이니까 내부 모양이 훨씬 더 예쁘네요. 이 박스의 그 구조가 검정색은 하나도 안 보이는데 반해서 안 보이거든요. 시커매가지고 이게 버전 1하고 2하고 캡이 차이가 있어야 되는데 센터 캡만 센터 부분만 약간 다르고 큰 차이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구분하지 얘를? 아 센터가 네 센터가 보십시오. 여기 얘는 좀 막혀 있거든요. 사이드 구멍 말고 이 밑쪽을 보세요. 여기 이쪽 보이시죠? 여기 요 부분 요 밑부분 요 부분이 지금 막혀 있어요. 네, 동그랗게 돼 있고 그러나 구형 버전은 뻥 뚫려 있네요. 여기 뻥 뚫려 있어요. 버전 1하고 2하고 차이가 이 센터 캡하고 다르다고 합니다. 조각은 다 똑같아요. 자, 봅시다. 똑같아 보이는데 네, 조금 다른가. 네. 자, 또 팡스 특유의 캡이 너무 잘 빠지네. 일단 보시면 캡을 이렇게 뽑으면 구조가 슉 뽑아가지고 비틀어서 뽑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코너 기둥하고 이렇게 분리가 되거든요. 네, 똑똑하게 잘 만든 거죠. 캡이 너무 잘 빠진 게 단점이긴 한데 자, 넣어볼게요. 슉 넣어가지고 이 좀 다듬어야 될 부분이 보이네요. 이런 거 이런 거는 칼로
이렇게 쑥 이렇게 얼티 개조를 한다거나 아무튼 예, 팡스도 그게 있던데 다이킷이 있던데 다이킷이 있으면 좀 다분해가지고 깔끔하게 자 여기로 쑥 들어가서 자 비틀어서 여기에 걸고 이러면 걸리죠 그리고 캡을 덮어주면 여기 캡 끝에 여기 밀어주는 게 있거든요 얘가 이거를 기둥을 잡고 밀어줍니다 그래서 고정이 되는 거죠 여기 구멍 부분에 들어가고 팡스가 구조가 굉장히 참신했어요 그리고 팡스가 또 뜬 이유가 무엇인고 하니 다이안이 개 삽질할 때 판시가 나왔을 때 아이고 욕을 좀 했습니다 개 삽질 욕은 아니고 멍멍 삽질을 할 때 네. 팡스가 멍멍 삽질을 할 때 그러니까 잔츠에 너무나도 기대를 했던 사람들이 판시 다이안 판시를 보고 코너 부러지는 걸 보고 완전히 그냥 기겁을 했죠 사람들이 야 이 들어가지도 않네 진짜 들어가 오 예 네, 자리 잡았네 예. 그런 연유로 아이고 캡이 그냥 막 빠지네 이거 본드질을 해야 되나 예 버전 1이 이게 안 좋은 건가 봐요 이게 뭐야 이게 구조가 완전히 스스로 그냥 네이키드가 돼버리네요 아주 벌거숭이가 돼버리는 아무튼 네. 여기 이렇게 붙이고 센터캡도 빠진 건가요? 아니 네. 뭔가 이상한데 이게 방향이 이거 두 개가 바뀐 건가? 큐브가 원래 이런 게 빠지면 안 됩니다. 이래서 이건 팡스를 바깥에 못 들고 다니겠어요. 조각이 가끔 폭발도 이게 느낌 장걸림이 좀 있어서 장력을 풀면 돌리다가 이게 좀 날아가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폭발이 일어나긴 해요. 굉장히 도피도 없이 안정적인 구조를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품 분할이나 이런 또 그리고 이 내부 구조상 이 구멍이 많기 때문에 예, 윤활을 해도 조금 덜 먹고 이런 게 있어요 윤활해도 이 구멍 쪽으로 다 흘러가 버리고 그래서 고점도를 좀 많이 발라서 이제 많이 돌려주면 좀 돌아옵니다 그래도 판시가 이게 다이안 판시가 워낙 실망감을 줘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내부 캡하고 색상이 틀리기도 하고 독특한 이런 그 구조를 갖고 있는 이 손이 꼬였네요 독특한 구조를 갖고 있는 이 팡스 큐브를 사람들이 좀 많이 구입을 했죠 지금 이거 유나리 아마 얘도 소장용으로 갖고 있는 거라서 유나리 공장 유나리로 약하게 남아 있는 건데 지금 이렇게 돌려도 부하가 없는 거 보면 팡스 버전 취향난 버전 1도 굉장히 괜찮은 큐브였죠 이렇게 느낌이 이게 뭐라 그럴까 약간 스극스극거려요 소리가 잠깐만 이건 넣어볼게요 이건 버전 2거든요 자, 1이 더 느낌이 좀 좋네요 대신에 이제 캡이 워낙에 잘 너무 잘 빠지네 이게 돌려 너무 잘 빠지네요 버전 지금 이 버전 2는 캡이 잘 안 빠지는 것 같은데 보세요 이게 스극스극거리고 약간 통이 울리는 이 내부에 구멍이 많고 걸려 있기 때문에 통이 울리는 그런 기분이 듭니다 조용하죠 손가락이 핑거가 아직은 안 좋습니다 성능은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일단 안 좋아요. 판시가 훨씬 좋아요. 다이안 잔츠보다 밀립니다. 그런데 이걸 사람들이 샀던 이유가 뭐 잔츠는 대부분 다 가지고 있었고 이 특유의 회전감을 사람들이 원했기 때문에 이제 팡스를 구입을 했죠. 저는 이 팡스 큐브는 싱위죠. 싱위. 이 큐브를 만져보고 정말 완전히 뻥 넋을 빼앗겨서 아 정말 그리고 이런 구조나 색깔 때문에 사람들이 좀 캡 방식 이제 다이안 잔츠는 이제 믹스형으로 이렇게 3등분 되는 코너 기둥에 비해서 저기 했죠 아 이 얘기를 너무 길게 하네요 언박싱인데 이거 완전 리뷰가 돼버렸습니다 제가 팡스 큐브를 제가 요즘 좀 재밌게 만지고 있어서 이 좀 맛이 있어요 하여튼 팡스 큐브 약간 말랑말랑한 맛이라 그러나요?